아니 왜들 그래? 또 싸웠어? 신동엽, 너 희진이하고 싸웠지? 무슨 일 있었지? 말해봐. 일어봐. 아 주로 말 안 하는데 지시 아 무슨 일 있었구나 너. 야야야야 너 그런 말 하려면 집에 가 그냥. 이거는 뭐 할 말만 없으면 집에 가래. 아이고 그만들 해도 응? 인생사 짧은 인생이야. 응? 사랑하기만도 짧은 시간이야. 싸우지들 말고 잘 지내. 맞아 맞아. 근데 할머니도 사랑해 봤어요? 얘는 나도 너희들만 할 때는 성춘이 불탔어요. 할아버지랑요? 할아버지는 어디서 만났는데요? 예, 요즘 너희들은 무슨 낙카페에서 피는 사랑이니 소주방에서 피는 사랑이니 하지만은 이 할머니는 전쟁 속에서 꽃피는 사랑이었어. 그냥 총탄이 평평평 날아가고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복작거리는 데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데 영감님은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 거다 그냥 딱 부딪혔어요. 근데 그것도 이빨 박치. 예, 야야. 여기가 그 불친 흔적 아니냐 이거.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이 좋은 세상 날 두고 가다니. 할머니. 왜 흔적만 남겨놓고 먼지. 할머니. 그게 할아버지랑 부딪힌 흔적이었구나. 얘들아, 응? 희진이 컴퓨터 고장났던다. 파일 좀 파일 날라갔대. 아, 이 올라가 봐. 너 컴퓨터 도사잖아. 야야야야야, 컴퓨터 도사면 내가 도사인데 왜 네가 올라가냐? 야, 기다려. 먹어 먹어 이 먹어. 놀라. 희진 컴퓨터가 고장났다고. 아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아, 야 컴퓨터가 어떻게 됐다고? 야, 지금까지 친 게 싹 다 날아갔어. 아, 어떡해. 야, 그럼 일단 백업 파일이 좀 살아있나 보자. 야, 물 빨리 좀 해봐. 알아,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. 야, 너, 너 지금 뭐해? 아, 뭘? 나가, 이 짐승, 아니, 짐승만 못하니까. 아, 야. 나가? 야,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. 남자 마음 이렇게 몰라 죽이냐, 정말? 뭘? 뭐? 야, 솔직히 내가 그때. 자들이란 야 멸치라도 먹어 같이 영감을 주었더니 안주거리라고 요거밖에 없더라. 됐어 임마. 아우 창피해 정말 창피해 죽겠네 정말. 어? 그냥 나 여기서 확 뛰어내릴 거야 지금. 어? 나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너 말리면 친구도 아니야. 알았어? 그렇게 하자. 야, 하나, 둘, 셋, 뛰어! 뛰어! 신동이 같이 딱 뛰어! 뛰어! 에이씨! 그것까지 깨고 그러냐. 동혁아, 그건 말이야. 네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야. 에릭 프롬이 말했잖니. Love is art. 사랑은 기술이다. 고로 뽀뽀 작전도 기술이다. 그러니까 이 형님의 지도하에 그 치밀한 뽀뽀 작전을 세우는 거야. 응? 응? 아니야. 난 자신 없어. 야, 희진 내 얼굴 보려고 하지도 않다고 지금. 아우, 창피해. 어떻게 이렇게 창피하냐고. 아, 자식 드럽게 말았는데. 야, 이 노련한 조교가 그 분석해본 결과 너는 이미 희진이랑 접촉할 수 있는 길을 튼 거야. 응?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말이야. 희진이 걔는 남자 입술에 30cm 이상 접근해보지 못한 애야. 야 임마!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기회를 넌 잡아야 돼! 어? 야, 이 기회에 너는 뽀뽀를 해가지고 남자의 자존심을 찾아오는 거야. 만약에 너 이번에 뽀뽀를 못한다 그러면 넌 평생토록 뽀뽀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될 거야.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일로 와봐. 우선은 청결이 기본이야. 아, 첫째, 그 김치 같은 건 절대로 먹지 않는다. 그리고 김치 먹지 말자. 밥 먹고 난 뒤엔 양치질을 반드시 한다. 양치질 한다? 그리고 언제나 그 은은한 향기가 도는 스킨을 발라라. 그거지. 그러니까 김치는 절대 먹지 말고 양치질은 꼭 하고 그다음에 스킨을 발라라.